안녕하세요. 예, 저는 드러머 최기웅입니다. 이번에 뮤지컬 헤드윅 드러머 슐라트코 역할로 캐스팅되어서 이번에 연주로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네, 배우분들이 따로 이제 대연습실에서 연습하고 있을 때는 사실 큰 문제는 없었는데 풀밴드가 이제 들어와서 이제 배우분들이랑 연습하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 저희가 연습했던 그 충무 아트센터 2층 연습실이 한쪽 면은 통유리, 한쪽 면은 거울 이렇게 있는데 통유리 쪽에 있는 바로 바깥쪽이 오피스텔이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얘기를 듣고 보니까 그 옆에 동대문 쪽에 계시는 상인분들이 주로 거주를 많이 하시는데 이분들이 새벽까지 영업하시다가 아침에 이제 집에 오셔서 이제 낮까지 주무시다 보니까 이쪽에서 음악 소리가 크게 나면 많이 경찰서로 민원을 제시를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경찰관분들도 민원을 계속 듣다가 결국은 이제 오셔서 갑자기 멈추게 된 상황이었죠. 이제 공연 시작일까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여러 가지 방법 생각하던 중에 전자드럼은 어떻겠나 얘기가 나와서 뮤지컬 연습실 세팅을 하고 이제 사운드를 내면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드럼 소리를 들어본 모든 사람들이 만족하셔서 다행히 이제 그 이후부터는 연습을 이제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죠. 일단 뭐 배우분들은 말할 것도 없고 뭐 음악감독 하시는 분도 계시고 사운드에 대한 수준이 좀 많이들 높으신 편이에요. 그래서 걱정하는 부분도 좀 있었는데 과연 이제 전자드럼 사운드가 과연 이제 좀 이렇게 승수하게 갈 수 있을까 이분들한테. 근데 이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이 사운드 자체 탐 소리도 그렇고 심벌도 그렇고 그래서 리얼 드럼 같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좋아하셨는데 이제 실제 합주를 해보면서 진짜 리얼 드럼을 쳐도 테이핑을 조금 한다든지 튜닝을 좀 더 조절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똑같이 모듈에 그걸 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기술의 발전이 무섭다 이런 얘기를 했죠. 처음에 딱 받았을 때는 어색할 수 있어요. 이게 뭐 강하게 치는 터치와 약하게 치는 터치가 이제 사람들마다 사실 드러머들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처음에 디폴트 값으로는 어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 센스티비티를 조절할 수가 있거든요. 조절해서 내가 평소에 연주한 스타일로 맞춰놓게 되면 내가 평소에 리얼 드럼 연주했을 때랑 아예 같다고 하는 거는 사실 너무 이제 비약이지만 이 정도는 정말 연주할 때 무리가 없다 할 정도까지 이제 내 손에 맞출 수는 있어요. 그렇게 해서 맞추면 자연스러운 느낌이 많이 나요. 좋더라고요. 저는 이 모듈을 그날 처음 받아봤거든요. 그전은 본 적도 없어요, 사실 잘. 그래서 제가 처음 받아봤는데 딱 보고 이건 이거구나 하고 전자드럼 많이 사용해 보지 않았는데도 이제 당일에 바로 했으니까 그렇게 제가 뭐 그렇게 어렵다고 보지는 않아요. 매뉴얼이나 그 정도 읽는 것만으로도 금방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어도 하니까요. 일단은 이거 겠거니 하면서 하면 이게 맞거든요. 그래서 한번 하고 완전 돌이킬 수 없는 게 아니고 리셋. 그래서 다시 하면 되니까요. 이제. 이걸 이렇게 녹음을 하는 거는 정말 투 트랙이면 돼요. 투 트랙 필요 없고 좀 언제 그래도 되고 어쨌든 라인 꽂아서 그냥 인터페이스 통해서 바로 그냥 녹음하면 되니까. 심지어는 제가 봤을 땐 컴퓨터랑 인터페이스 없어도 요새 그 MPC 녹음기들 있잖아요. 그 웨이브도 그냥 레코더들 그냥 거기에 라인만 꽂으시면 돼요. 그럼 바로 녹음 됩니다. 왜냐면 이 안에서 일단 믹스가 다 끝나 있으니까. 저도 이제 제 작업실에서 계속 녹음을 하지만 저는 12채널짜리 인터페이스를 쓰거든요. 킥, 뭐 스네어 2개, 탐탐 하나씩, 오버헤드에 룸 마이크까지 전부 이제 해갖고 된 사운드로 저 쓰는데 여기는 이 안에서 믹스를 어느 정도로 끝내서 이걸 두 채널로 내보내주니까 정말 간단하게 끝나요. 채널로 나누고 싶다. 그럼 나누셔도 되고 그렇게 해서 그냥 후반 믹스 작업을 엔지니어한테 오롯이 맡겨줘도 되고 굉장히 쉽습니다. 그런 얘기는 많이 했어요. 저희들끼리도 작곡가분들이랑 협업을 많이 하니까 가끔은 조금 애로사항이 조금 있는 게 이분들이 뭐 갑자기 새벽에 막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곡을 완성을 다 하셔가지고 이거 좀 드럼 좀 쳐서 보내달라 하고 보내주면 제가 바로 갈 수가 없잖아요, 작업실에. 그리고 작업실에서 드럼을 녹음하실 수 없는 상황의 분들도 계실 거고. 근데 그런 상황이 안 되면 그냥 이런 전자드럼이 한 대 있으면 그런 작업을 충분히 수행해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좀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명심해! 들어봐!